최근 거짓말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이 5년 안에 합동화력함 아스널십을 개발하겠다고 천명한 것인데요. 거대한 배 한 척 전체가 오직 미사일과 발사체계로만 꽉 차있는 합동화력함은 한해 국방비로 1000조를 쓴다는 미국도 하지못한 일입니다. 그런데 항공모함이나 원자력 잠수함 같이 한국 밀리터리 매니아들의 꿈으로만 치부되던 합동화력함을 한국이 단 5년 만에 만들겠다고 선언하면서 한바탕 난리가 났는데요. 수백 기의 미사일을 탑재해 확실한 킬체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지만 공격에 취약하고 다기능을 할 수 없다는 단점에도 한국형으로 탄생을 앞두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형 아스널십은 핵무기가 없는 한국에서 핵무기 뺨 한 대 정도는 우습게 후려칠 수 있을 만한 전략무기로 활용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해낼 수 있을까요? 최근 미국은 오커스에 가입한 호주에게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기술을 허가해줬었는데요. 이때 한국에서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한국에 핵잠수함 기술을 줄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듣는 입장에서는 열이 뻗치는 일이죠. 한국은 이때 그냥 핵잠의 가능성을 포기하기로 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대신 핵잠과 비슷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지만 핵잠을 손에 넣으면 무용지물이 되는지라 망설이고 있던 합동화력함 계획을 진행시키기로 한 것이죠. 과정이 썩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이것으로 한국 해군은 그동안 꿈의 영역에 있던 일들을 거의 다 현실화시키게 되었습니다. 동급 최강 2호 위함인 충남급, 한국형 이지스 시스템을 탑재하는 구축함 KDDX, 화력에 미친 괴물 이지스함 정조대왕급, 핵잠도 아닌데 VLS가 달려있고 잠항시간도 세계 최장인 도산 안창호급 배치2 등이 전부 최근의 소식들이죠. 그 활용점정은 함재기형 KF-21의 등장예고와 함께 중앙모로 돌변한 CVX 프로젝트와 이번에 공식화된 합동화력함인데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한국 해군에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했던 으리으리한 장비들이 다음 10년 뒤에 는 실전 배치되어 바다를 누비고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감개무량하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최근 들어 이런 급격한 변화가 한꺼번에 일어날 수 있는 원동력을 따져보자면 누가 뭐라 해도 전례 없는 상한가를 치고 있는 해외 수출 실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 무기의 수준을 인정하니 투자도 늘고 개발하는 기술자분들이 사기도 하늘을 찌를 수밖에요. 얼마 전에는 캐나다가 60조의 예산을 들여 재래식 잠수함 최대 12척을 구매하겠다고 밝히면서 그 유력한 후보로 대우조선과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이 꼽히기도 했죠. 만약 이 거래가 성사된다면 폴란드방 삼빅딜의 무려 3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수익이 들어오는데요. 이는 다시 한국 무기를 빠르게 발전시키는 밑거름이 되며 선순환을 완성시킬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지켜보는 주변국들은 당황스럽기 짝이 없을 텐데요. 실제로 나름 세계에서 손에 꼽는 해군력 강국이라고 주름잡던 일본 해상자위대가 뒤늦게 한국식 잠수함 설계를 추종해서 재래식 잠수함에 VLS를 탑재하는 행보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이 아직 계획 단계의 시절에 일본에서 그렇게 비웃어댔던 게 VLS 탑재였는데도 말이죠. 당장의 전력은 출중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심각한 질적 하락으로 개선의 원동력을 잃은 해상자위대가 매섭게 발전하는 한국의 방식을 따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항공모함이 물에 뜨는 가까운 미래에 한국의 해군력은 전 세계에서도 손에 꼽는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해군은 내년 국방중기계획에 합동화력함 사업을 올려 길어도 5년 내로 결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발맞춰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2036년까지 합동화력함 전용 함대지탄도미사일을 전력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군은 현재 운용 중인 대부분의 함정이 방어능력에만 치중되어 있다면서 유사시에는 미사일 방공을 하기 이전에 원점을 선제타격하는 공격능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호위함, 구축함, 이지스함 등 한국이 운용하는 대부분의 함정은 어느 정도의 DMB, 즉 탄도미사일 방어능력을 갖췄는지가 성능의 척도였습니다. 물론 이들 함정이 공격용으로 쓸 수 없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공격을 위해 만들어진 무기에 비해서는 부족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채택된 아이디어가 합동화력함으로 극단적일 정도로 공격능력에 치중되어 있는 영어 이름 그대로 화약고 같은 무기입니다. 합동화력함, 즉 아스널십은 1990년대 중반 미 해군에서 처음 제안되었습니다. 원양항의 능력을 갖춘 대형 선체에 수직발사관을 대량으로 설치하고 최대한 많은 미사일을 싣고 다니는 것인데요. 미사일 탑재량만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 자위용 무기조차 최소한으로 줄이고 주변의 다른 아군 함선에다 호위를 맡겨버리기까지 합니다. 과거 어뢰 탑재량을 최대한 끌어올려 상대 함정의 규모를 가리지 않고 부수고 다녔던 중내장 순양함의 운용 사상을 계승한다고도 볼 수 있죠. 미군이 이 프로젝트를 논의할 당시 이들은 수직발사관만 무려 500세를 탑재하려고 했고 그를 위해 자체적인 탐지능력까지 내다버렸습니다. 호위뿐만 아니라 탑재된 미사일의 사격제원까지도 이지스함이나 조기경보기에 연계 없이는 불가능해졌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인원을 최소화하고 모듈형 건조 방식을 채택하는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해 비용을 최소화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격침당할 시에 피해가 너무 커진다는 이유로 사업이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미국은 핵잠수함을 이용하면 아스날십보다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동일한 작전이 가능했기 때문에 굳이 이걸 만들 필요가 없었죠. 이 사업이 어그러지고 난 뒤 미국은 오히려 정반대로 소형 수상무인함을 대량으로 뽑아내 여기에다 각각 네 발의 미사일을 싣는 치명적 분산 전략으로 선회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굳이 아스널십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막대한 자본력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중국과 미국조차 포기했던 아스널십의 단점을 한국이 극복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 분명할 텐데요. 만약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지 못한 채 그저 무지성으로 만들기만 한다면 국세를 바다해버리는 거나 다름없는 돈 낭비에 지나지 않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스널십의 개발을 반대한 여론도 굉장히 많은데요. 하지만 여기에는 충격적인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국은 이런 단점을 해결할 필요가 없는데요. 정확히는 한국의 운용 환경에서는 이러한 단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취소된 미 해군의 아스널십과 한국 해군의 합동화력함은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도입 의도상 전 세계 5대양을 다 돌아다니며 세계 각지 필요한 곳에 미사일을 쏟아부어야 했던 미 해군의 아스널십과 달리 합동화력함은 한반도 근해의 특징인 종심이 짧다는 점이 여러 가지 단점들을 해결해주기 때문입니다. 일단 무엇보다 맡은 임무 자체가 다릅니다. 국방부 입장에 따르면 어디까지나 합동화력함은 대지 목표를 제압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군이 우려했던 것처럼 적해군과의 전면전에서 아스널십이 출전했다가 격침당하는 경우 자체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게다가 종심이 짧기 때문에 장거리 해상탐지 능력과 대한작전 역량이 부실한 북한이 아스널십을 격침시키기 전에 아군 합동화력함이 화력투사를 해서 북한의 주요 미사일 기지를 제압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전쟁이 시작되는 분위기 직전부터 각 항구에서 대기하던 합동화력함들은 이미 카운트다운을 시작할 것이며 그대로 전쟁 상황이 된다면 그와 동시에 합동화력함들은 북한의 지상 목표물들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전탄 발사할 것입니다. 그 미사일이 착탄하는 시점에서 북한군은 마비되어버릴 가능성이 높고 만에 하나 살아남은 시설이 합동화력함을 향해서 반격을 한다고 해도 이미 그때는 적재한 미사일을 전부 소모한 껍데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격침할 가치가 없는 목표물이 되어 오히려 적 전력을 낭비시킬 수도 있는 것이죠. 게다가 한국 해군이 굳이 합동화력함을 도입하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미사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한국군은 타격 전력을 중시하여 이미 수천 발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도 찍어내고 있어서 이젠 슬슬 보관과 운용을 하는 것이 곤란해지고 있습니다. 미사일 사격을 할 수 있는 지상의 대규모 고정시설은 적국의 특작부대 침투나 탄두탄 공격의 최우선 타겟이라 너무 취약하고 군용부지를 지하기지화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으나 대형 함성건조와 비교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미사일은 이동식 발사대 TEL 쪽이 생존성이 높지만 이동식 발사대는 한량에 20억 원 이상하는 비싼 물건이고 차량당 한두 발밖에 못 싣습니다. 한국이 비축한 그 많은 미사일들을 개전 초기에 쏟아 부으려면 최소 수백량이 필요하므로 인적 자원 면에서 현실적이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몇 척의 배에 몰아넣어서 안전해역에 배치하는 편이 관리와 운용 공역 관제가 쉬워지는 것이죠. 즉 군함이라고 쓰고 움직이는 해상미사일 기지라 있는 함선을 만들어 항구나 안전해역에 배치하자는 얘기입니다. 주요 적성 국가인 북한을 보면 합동화력함이 진해 해군 기지에 그냥 정박해 있어도 대부분의 주요 타겟이 현무3의 사정거리 안에 들어갑니다. 사거리만 따지면 아예 항구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 점은 러시아와 중국 등 추후 충돌 가능성이 있는 가상 적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몹쓰리웃들과 가까이에 산다는 점이 가끔은 이런 장점도 낳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차피 합동화력함은 전시에도 안전한 한반도 연안에 숨어 있을 것이며 이미 해군기지나 연안 보호를 위해 잘 갖춰져 있는 해병대 전력과 지상 방공포대의 강력한 호위를 받을 것입니다. 격침당할 우려가 거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스널십은 해양기술과 미사일 기술을 혼합한 한국 해군이 최초로 현실로 구현하였습니다. 한반도 유사시 북한이 핵을 사용하거나 우리 측이 열세일 경우 아스널십이 보유한 수백 기의 미사일로 단번에 초토화할 수 있으나 북한을 넘어 중국, 일본 역시 그 사정거리에 둘 수 있게 되는데요. 무엇보다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 강력한 응징력을 가졌다는 것이 큰 수확이겠죠. 이를 계기로 동북아의 바다를 앞마당 삼아 누비고 다니는 한국 해군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군사무기 이만 마칩니다.